안녕하세요, 알커피입니다. 이번에 동서식품에서 원두를 제공해 주셔서 맥심 원두커피로 저희 시그니처 음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거는 풀밸런스라는 커피입니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세 가지 나라 원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초콜릿, 견과류, 풍부한 향미, 높은 바디감, 벨벳 같은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진다고 써져 있어요. 저희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어떤 시그니처 음료를 만들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출을 한번 해볼까요? 맥심 원두 커피를 이용하여 네 가지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노는 전형적인 저희한테 좀 익숙한 그런 아메리카노 맛이 나고 있고요. 견과류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깊은 맛이 좀 가미된 그런 커피입니다. 네. 회사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진한 맛이에요. 진한 커피. 뒤에서는 다크 초콜릿이나 달고나 같은 그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느낌이 느껴져요. 우유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비스켓 같은 거를 우유에 찍어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고소한 맛이 많이 나요. 맛있다. 이게 콩이 좀 다크한 콩, 그러니까 배전도가 좀 있는 콩이라서 먹었을 때 막 쓴맛이 많이 강할 줄 알았는데 끝맛이 깔끔하다 보니까 배전도가 있고 바디감이 있음에도 거부감이 없고 마시기 좀 편한 그런 커피인 것 같아요. 따뜻한 라떼를 마셨을 때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크림 같은
걸 마셨을 때처럼 입안이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저희가 기존의 우유를 베이스로 한 시그니처 음료들이 많이 준비된 상태여서 이번에는 블랙커피를 베이스로 시그니처 음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혹시 뱅쇼 아시나요? 뱅쇼는 과일과 와인, 향신료를 다 같이 넣고서 끓여 만든 겨울철 감기에 좋은 음료인데요. 저희가 평소에 뱅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도 와인 대신에 넣어서 빙수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미를 상실시키지 않기 위해서 뱅쇼와 다르게 끓이는 방식이 아닌 과일과 같이 냉장 숙성하는 방식으로 커피 베이스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귤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사과. 세 번째는 약간 특이하게 메로골드 청자몽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빨간색 상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상류는 직접 저희가 청을 담궈서 나중에 음료와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숙성시킬 과일은 이 세 가지 각각 커피와 숙성을 해서 내일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맛있게 숙성이 된 커피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과일과 함께 숙성시킨 커피 세 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세 가지 커피를 테스트해 볼 건데요. 이 중에 가장 맛있는 커피로 청류청과 함께 음료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귤향도 나고 생각보다 단맛이 엄청 좋아졌어요. 오, 오, 맛있는데 이것만 먹어도 맛있네요. 오, 이거 되게 산뜻하다. 얘도 생각보다 단맛이 많이 우러나왔고요. 그리고 되게 핸드드립 커피 마시는 그런 향긋한 향미가 느껴져요. 정말 약간 스페셜티 커피를 직접 마시는 듯한 그런 맛이 나네요. 왜? 한번 마셔볼래? 자몽이 쓴맛이 은근히 있잖아요. 그 쓴맛이 되게 부각돼가지고 커피와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엄청 쓰긴 하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할지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하게 먹기에는 귤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레시피로 음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그니처 음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음료의 이름은 커피 그라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맥심 시그니처 블렌드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어때요? 이거 맥심 원두 커피로 만들었는데 무슨 맛이 느껴져요? 일단 굉장히 향이 좋고요. 겨울에 마시기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는데요? 과일이랑 시나몬이 같이 들어가서 되게 향긋하고 되게 마시기도 편하고요. 맛있어요. 맥심 원두 커피로 만든 건데. 아, 진짜요? 이게 맥심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되게 다채롭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커피 음료 해도 맛있을 것 같지? 네, 이거 과일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지금 계피랑도 잘 어울리고 원두 자체 향미가 풍부해서 다른 음료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냄새처럼 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시나몬이랑 다양한 과일들이 어우러져서 다채로운 맛이 느껴져요. 원두 맛이 좋으니 다른 재료들이랑 같이 들어가도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저희는 맥심 풀 밸런스 블렌드 원두로 음료를 만들었는데요. 이 외에도 시그니처 블렌드 5종, 싱글 오리진 3종 이렇게 총 8종의 원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맥심 원두 커피가 클린하고 단맛도 풍부해가지고 카페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베리에이션 음료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